이건 어떤 관점에서 광고와 관련된 건뭘 질의하시나? 학습 스타일. 스타일. 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공부가 과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5분이 한두 시간씩 자고 하면서 공부하면 10분도 못 앉아 있어요. 이럴 때 10분도 못 앉아 있어요. 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11분 했을 때 칭찬해 주셨나요? 아이들의 행동 결정의 원리는 지적질이라고 하잖아요. 지적질. 부모가 애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때, 응? 넌 어떻게 10분도 안 돼서 야, 냉장고 불러야겠다, 다 불러야겠어. 이렇게 하면 애들은 행동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1분이라도 아이가 더 있었을 때, 어? 피식? 그렇게 바로 보세요. 연습해보시면, 어? 15분, 오늘도 15분 안 됐었네. 이렇게. 연습하고 싶었어요? 어? 오늘은 15분 앉아 있었네? 시작? 어? 오늘은 15분 앉아 있었네? 그렇게만 봐주셔도 돼. 그래서 훌륭하다, 엄지척은 부담스러워. 사실에 대한 인정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네, 이게 흔하게 질문을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냐면 저는 늘 명함을 가져가서 강의 초반에 강의장에 들어가서 어머님들 이렇게 오시면 느리 다가가서 이렇게 명함을 건네드려요. 네.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학부모님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게 예의입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눈을 한번 마주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왜 그렇게 저 명함을 데리고 있냐면, 어머니들이 이 연습을 통해 학부모님들께서 변화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강의 자체, 제가 뭐 계급인 거 아니고, 변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끝까지 AS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러면 우리 강동의 가정이 반짝반짝 빛나고